쇼음악 중심 책임지는 샤인 브이 소녀 민호. 쇼음악 중심을 사랑하는 스윗걸 수지입니다. 네, 네,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이곳 바로 어디죠? 어디죠? 네, 요즘 날씨가 많이 덥잖아요. 네. 그래서 오요. 6월 셋째 주 쇼음악 중심 워터파크에서 생방송으로 준비했습니다. 네, 물 위에 세워진 특별 생방송 무대, 시청자 여러분 이 시원함이 느껴지시나요? 그렇습니다. 이곳에 있는 것만으로도 네. 도움이 싹 가시는 것 같은데요. 네. 이 상쾌한 무대에 걸맞는 멋진 가수분들이 준비하고 계시잖아요. 네, 새로운 곡으로 달콤하게 돌아온 시크릿, 시크릿. 몽환적인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할 써니힐. 네, 이뿐만이 아닙니다. 네. 백지영, 클로버 그리고 장우혁, 빛의 강렬한 무대가 이어지니까 여러분 끝까지 채널 고정해주세요. 네, 그럼 신나는 거북이의 무대부터 시작해볼까요? 주인공! 천상이란 천상의 목소리, 이태권이 부르는 아름다운 추억, 흑백 사진, 막 찌른 듯한 더위, 패스! 끈적끈적한 습도, 패스! 주얼리가 부릅니다, 패스! 여러분 즐거우시죠? 네, 여러분의 뜨거운 열기가 여기까지 느껴지는데요. 네. 우리 이 열기를 그대로 몰아서 다음 무대를 만나볼까요? 좋습니다. 네. 소쿨한 힙합 리듬으로 여러분을 모시고 갈 그런 팀입니다. 네. 클로버가 부릅니다. 아이스 크림. 저는요, 이런 여자라면 절대 안 놓칠 겁니다. 저도요. 임정희 씨가 부릅니다. 골든 레이디. 골든 레이디. 다음은 어떤 무대가 기다리고 있나요? 네, 아주 특별한 발라드의 주인공 백지영 씨의 보통보다 못한 사랑 이야기가 준비되어 있고요. 저만 아는 이야기인데요. 시큐릿의 상큼 청렴한 목소리가 바로 이곳을 만들어 나간다고 합니다. 네, 네, 그럼 댄스로 대한민국을 뒤흔든 남자 장우혁 씨의 무대부터 만나볼까요? 시간이 멈춘다. 네, 오늘 시원하게 더위를 날려버린 것 같은데요. 어떠셨어요? 아, 저는 지금 물에 막 빠지고 싶어요. 아, 저도요. 잠시만 기다리세요. 네? 비스트의 무대가 남아있단 말이에요. 아, 네, 그럼 네. 저희는 비스트의 무대를 마지막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네. 대한민국 음악의 중심, 쇼 음악 중심. 다음 주에도 기대하쇼쇼쇼. 안녕.